제주시 내부순환 보조 BRT, B5 버스 노선이 대폭 수정돼 오는 15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천안 목천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마을 발전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읍면동별 열린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시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를 시청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받습니다.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세종시교육청 대강당과 보람고등학교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내부순환 보조 BRT, B5 버스 노선이 대폭 수정돼 오는 15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B0번과 노선이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 내부순환 보조 BRT B5 노선입니다. 행복도시 안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일생활권의 고운동과 아름동, 종촌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개통된 노선입니다. 그러나 행복도시를 링으로 순환하는 내부순환 BRT B0번과 상당 부분 노선이 겹쳐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1회당 평균 한두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B5 버스의 운행 노선과 배차 간격 등이 오는 15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운행 노선입니다. 기존엔 B0번과 같이 행복도시를 원형으로 순환했다면 변경안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5·6생활권은 운행하지 않는 대신 4생활권 집현동 일대를 운행 경로에 추가했습니다. 1생활권에서 정부청사와 국책연구단지를 거쳐 4생활권으로 가는 가장 빠른 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생에서 4생까지 아주 직선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운행을 하게 됐고요. 집현동 새나루 마을 입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감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배차는 평일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40분 간격에서 15에서 20분 간격으로 줄어들고 운행 횟수는 하루 62회에서 108회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오는 15일 첫 차부터 적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7월 전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6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와 대형 상가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나 위택스,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고지서 한 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세종시교육청 대강당과 보람고등학교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립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 22곳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학 7곳 등 모두 67곳의 4년제 대학과 13곳의 전문대학이 참여합니다. 박람회에서는 대학별 입학 1대1 컨설팅,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대입 설명회, 대학생 멘토당의 온라인 진학 멘토링 등이 진행됩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 목천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마을 발전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목천 위생 매립장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100톤이 넘는 천안적 생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목천 지역 23개 마을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장을 운영 감시하는 대가로 연간 13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천읍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A 위원장에 발전 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시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발전 기금이 발전금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주문이 쌈짓돈처럼 위원장이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11건. 협의체 위원 등이 필리핀으로 견학을 가면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횡령했다는 것과 마을에 간 도장 공사 시 협의체 위원과 수의 계약을 맺고 착공도 하기 전에 공사 대금을 선 지급했다는 것. 또 매립장 여성 감시원 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검찰 등으로부터 혐의 없으므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행사로부터 받은 돈은 필리핀 견학 당시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사용했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을 해외를 가서 버스 안에서 탄주가 500이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네. 의원들한테 그럼 들어왔으니까 뭐 항상 통례적으로 이제 쓰던 돈이니까 쓰자. 네. 의원들 전체가 다 쓴 거예요.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로선 A 위원장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읍면동별 열린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시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번 열린 간담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열린 간담회.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첫 행선지는 배방읍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문화체육 부흥과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등 민선 8기 시정 발전 방향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다시 한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제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시민과의 소통, 시장의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 과제가 플러스 1번 과제입니다. 이어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였던 민원이 쏟아지고 박 시장은 민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장례 시대 사실은 우리 어르신도 거기서 독촉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판결을 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도체 계획을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방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하는 거는 이 빨래방을 추진하는데 좀 장소나 이런 걸 모든 걸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공사단체들이 수거한 것들은 그 빨래하는 다른 걸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아산 맑은 쌀 브랜드 사용 확대와 청년 창업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요구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시책을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간담회는 배방읍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에서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를 시청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받습니다. 손실보상은 올 1분기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2부제를 운영합니다. 아산시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지원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한 차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천안 동남소방서는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여 항목은 교육용 마네킹과 자동 심장 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등입니다.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소방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도 청년 정책에 공을 들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불당동 청년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천아제일 문화대.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단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6일 발표된 충청남도 청년정책 우수 시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려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신설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천안시 청년담당관실이 민선 8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5일 불당동 상업지구에는 천안청년센터 불당이음이 문을 엽니다. 커뮤니티룸과 스터디카페,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데 워낙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불당동에 이어 청년 밀집 지역인 두정동과 안서동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200억 원의 청년 기금을 향후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의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음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특화형, 동서 간 균형을 맞춘 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도 청년 담당관실이 주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실시설계 지연으로 2024년 준공계획이 무산된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진행됐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누락된 건데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건설된 아산 충무교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고 홍수의 부족으로 장마철마다 범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까지 더해지면서 대전국토관리청이 충무교 재가설을 포함해 940m 구간에 대해 확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완료됐어야 할 실시 설계가 지연되면서 2024년 준공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겁니다. 이 사실은 총 사업비가 401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열린 심의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술 제한형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설계 기간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전 국토관리청은 당시 설계 기간인 예산 국토관리사무소는 물론 관리청 역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와 설계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시 설계가 늦어지면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지연된 충무교 재가설 사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절차까지 누락되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조치원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일명 도돌이파크가 준공됐습니다. 이달 말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함께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일원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일명 도돌이파크입니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 9월 착공을 거쳐 1년 9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약 200억 원. 전체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돌이 체험관을 비롯해 과수 재배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사계절 화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복숭아 상자를 형상화한 체험관이 눈에 띄는데 여기엔 복숭아를 테마로 한 놀이시설과 카페, 요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 공원시설을 만든 것이 농촌테마공원이 도돌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올 금년도 그 6월 중순경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7월 29일 그 개장에 앞서서 그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홍보 공간이자 어린이들에겐 체험 학습장, 시민들에겐 나들이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소규모 로컬푸드 직매장 형태의 파머스 마켓이 들어서 농촌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식 개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축제가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열리고 난 뒤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돼 열리는 겁니다. 조치원 청춘공원에서 최초로 준공된 도돌이파크가 시민들에게 선보일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생활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이미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세종시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1인 가구로 기타 세종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이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민간수영장 1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배치와 수질검사 결과 개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갱신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이달 말까지 올해 흥타령 춘축제 체험행사와 프린지 공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먼저 체험부스는 15종 내외의 독창적인 종목을 모집하며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민속체험 등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신청받습니다. 프린지 공연은 음악과 무용, 퍼포먼스, 마임, 마술 등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소규모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